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요즘에 영하 10도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그 계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춥죠. 이런 계절 되면은 음악 매니아나 오디오 매니아들은 진공관 앰프가 좀 생각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공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공관 앰프 소개해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나누면 한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 그 능률이 상당히 낮죠. 이런 스피커를 쓰면서 대출력의 앰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에 반해서 반대로 진공관 앰프를 운영하면서 능률은 좀 높은 스피커를 운영해서 하이엔드 스피커에 비해서 어떤 음장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주 음색이 상당히 청아하고 맑은 이런 소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요즘에 진공관 앰프들을 보면 하이엔드 쪽 진영에서는 뭐 KT150이라든가 뭐 이런 빔관들 굉장히 광대역에 힘이 좋은 그런 진공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진공관 앰프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삼극관이 가장 좋은 앰프로 그렇게 평가받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그런 당시에는 3와트, 5와트 이런 완전 저출력 진공관 앰프들이 많이 사용되곤 했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300B나 뭐 845나 283이나 이런 삼극관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제대로 만든 그런 삼극관은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쓸만한 그 삼극관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삼극관 진공관 앰프는 여기 옆에 보이는 오리스라는 브랜드의 삼극관 앰프 아다지오라는 제품입니다. 세르비아라는 나라에서 날아온 겁니다. 세르비아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그 낯설죠. 그 요즘에 전체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의 어떤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그 동구권, 동유럽 쪽에 여러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처리 장막 이후에 동유럽은 사실 영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OEM 전초기지,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요. 워낙 출중한 기술력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많이 그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실제 사용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성능을 발휘해주는 동구권 그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발굴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데요. 마치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라고 할수 있죠. 오리스도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다지오라는 진공관 앰프는 바로 삼극관을 이용한 진공관 앰프입니다. 일단 이 오리스 제품들을 몇몇이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품 자체가 그 가격대에 비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진공관부터 해서 뭐 커패시터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선별해서 쓰고 있고요. 커패시터 같은 경우 문드로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 WBT 단자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검수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다지오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면 보시다시피 300B 진공관을 채널당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풀이 아니라 이게 싱글 엔디드 방식이고요. USN7, 그다음에 5U4G 이런 진공관들을 이용해서 초단 드라이브관 뭐 이런 쪽을 담당하게 만들었고요. 실제 보면은 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일반적인 그 앰프 사이즈보다 좀더 큽니다. 상당히 좀 중후장대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진공관이나 뭐 설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관 디자인도 뭐 나무라든가 옆 사이드에 이런 가죽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아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아다지오 앰프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하면은 삼극관 앰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대역폭이 상당히 좁다.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좁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죠. 근데 이 제품 보면은 출력은 뭐 8와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피커 그 매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응답 특성이 최저 7Hz 그리고 고역 종은 32kHz.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삼극관 치고는. 그래서 대역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아다지오 앰프는 동작 자체를
클래스 A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AB 클래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주파수 구간 안에서 상당히 순도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리스 아다지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매칭할 스피커를 골라봤습니다. 매칭할 스피커는 큐브 오디오에서 나온 메거스라는 플레인지 스피커인데요. 플레인지 스피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렇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유닛이 하나입니다. 유닛이 하나에서 고역부터 저역까지 모두 재생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베이스에서 고역까지 모든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대역을 재생하는 그런 악기 재생에 있어서 음색적으로 통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역은 트위터에서 재생하고 중역은 미드레인지에서 재생하고 베이스는 베이스 드라이버에서 재생하는 이런 뭐 쓰리웨이에서 재생할 경우에 상당히 좀 그 한 악기에 대해서 다른 유닛이 재생할 때 그 어떤 이물감 이런 것들이 플레인지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반대로 예전에 고전적인 이런 플레인지 스피커는 일단은 대역폭이 좀 좁았습니다. 대역폭이 좁고 음장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감이라고 하죠. 각 악기들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만큼 생생하게 나와야 좋은데 음장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장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이내믹 레인지 부분에서도 좀 단점이 있었죠. 근데 이 메거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어봤을 때 음장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레인지 치고는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대역폭 자체가 38Hz에서 18kHz까지 재생이 돼요. 고역 쪽은 약간 로루프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 그 대역폭이라면은 뭐 일반적인 뭐 투웨이 스피커, 하이엔드 그 투웨이 스피커에 버금가는 뭐 이런 대역 커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역폭이 좁고 뭐 이런 과거의 그런 플레인지의 단점은 많이 해소한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플레인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운영상의 장점이라고 하면 능률이 높은 거죠. 능률이 높기 때문에 구태여 뭐 대출력에 이런 앰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스펙상에서 보여주는 능률 자체는 92dB 정도로 오늘 3극관 이 300B 앰프와 좋은 매칭을 이뤄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극관은 꼭 플레인지 스피커와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B&W의 802D4 최신형이죠. 이 스피커와도 매칭하고 음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스의 300B 증후환 인트앰프 아다지오 이 앰프를 가지고 두 가지 스피커와 매칭을 해서 사운드를 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는 큐브 오디오의 메거스 플레인지 스피커고요. 또 하나는 B&W의 802D4라는 스피커입니다. 사실 802D4 스피커에 300B 그것도 8W짜리 싱글 300B 앰프를 매칭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어쨌든 이 앰프의 여러 가지 좀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스피커를 준비해서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소스 기기는 브라이스턴의 BDA-3.14를 활용을 했습니다. See her how she flies, golden sails across the sky, close enough to touch, but careful if you try. 앰프를 메거스 스피커에서 들으면 일단은 볼륨은 12시 전후 이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볼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볼륨 문제 때문에 이제 스피커의 그 커버리지가 좀 약간은 좁은 편이긴 한데 메거스에서는 일단은 충분한 볼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보컬곡 한 곡을 들어봤어요.
라드카톤F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여가수인데 보컬과 피아노가 주로 녹음된 음원이고요. 이 곡을 들어보니까 진공관 앰프에서 낼 수 있는 그 배음, 좀 긴 그 잔향 타임 이런 것들이 바로 귀에 쏙쏙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플레인지 스피커를 예전에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그 왜냐? 플레인지 스피커는 대역은 좁고 아주 근거리에서 보컬이나 현악 뭐 이런 것들 소편성 위주로 듣기 좋은데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예전 그 빈티지 플레인지 들어보면 코맹맹이 같은 그런 사운드가 좀 거슬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이엔드 오디오를 지향하는 분들은 플레인지 스피커는 좀 제외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전반적으로 그 대역 밸런스가 요즘 나오는 하이파이 스피커들처럼 상당히 좀 플랫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그 사운드의 어떤 질감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율리아 피셔의 바흐 샤콘르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바이올린 독주죠. 바이올린 독주 같은 경우는 어떤 배음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기 좋은데 일단 배음이 굉장히 풍부하고 잔향도 길고 그래서 음색적인 부분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음 특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운드의 어떤 온도감이라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차갑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앰프에 따라서는 상당히 온건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 오리스 앰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주 온기가 상당히 좋고 그러면서도 그 착색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 그 메거스 스피커와 B&W 801 디퍼 이 두 개 굉장히 좀 상반되는 스피커에서 매칭을 해봤는데 B&W에서는 일반적인 그 앰프, 트랜지스터 앰프보다 상당히 배음이 상당히 풍부하고 온건한 그런 느낌들이 또렷하게 좀 관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Everybody will be dancing and we're feeling alright. Everybody.
그러면은 락이나 전자음악이나 이런 음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디오 파일이라고 해서 항상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하는 재즈나 클래식만 듣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들어본 게 다프트 펑크의 Doing It Right 그리고 퍼플레이, 뭐 텔리호 뭐 이런 곡들도 좀 들어봤어요. 좀 스피디하고 좀 비트가 강조된 그런 음악도 들어봤는데 이런 음악들에서는 일단은 놀랐던 게 메거스 스피커의 매칭에서 전혀 스피드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인지 치고는 상당히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역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메거스 같은 경우 통울림을 상당히 잘 억제를 해가지고 저역이 상당히 좀 단단하게 나와주는 편이었고요. 802 D4에서는 저역 한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오리스 이 300B 앰프가 A클래스에 이제 8W밖에 안 되는데 저역 쪽이 부스트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저역이 뭐 그 수백 와트의 요즘에 하이엔드 앰프처럼 아주 낮은 저역까지 쿵쿵 울려주는 뭐 그런 스피디한 저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스트가 없이 아주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저역을 들려줘서 조금 놀랐습니다. 오디오 테스트의 마지막 정점은 아무래도 대편성 교향곡들이죠. 이번에는 촬영하는 시간이 연말 시즌이어서 베토벤 9번 합창 중에서 사악장이죠. 환희의 송가. 연말이면은 항상 많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는데 이런 대편성에서 오리스와 메거스 그리고 오리스와 그다음에 BMW 그러니까 둘 간의 매칭에서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플레인지와 300B는 이런 대편성 교향곡을 듣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음장감이나 커다란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표현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 조합에서 상당히 들을 만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억원 때 그런 하이엔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홀로그래픽 그런 음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거는 합창이나 성부의 음색 표현들, 그 다음에 관악과 현악들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하모니, 이런 것들은 이 조합의 커다란 또 매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흔치 않은 그런 조합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메이저 브랜드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스탠다드한 조합을 꾸며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색다른 그런 조합을 꿈꾸곤 하죠. 일반적으로는 대출력 200W, 300W 뭐 이런 대출력 앰프를 통해서 좀 능률이 좀 낮은 90dB 미만의 요즘에 하이엔드 스피커를 많이 매칭해서 쓰시는데, 이런 저출력의 3극관 A클래스 증폭이라는 3극관 앰프에 이런 플레인지 스피커를 매칭해서 들어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사운드의 세계가 이런 하이엔드 사운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